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자주연합을 준비하고 있는 사무처장 원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크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그동안에 북미 간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 그래서 옛날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다 바뀌었다, 이제. 완전히. 이게 정세가 어떻게 보면 크게 바뀌었다면, 거기에 맞게 뭐라도 해야 된다. 우린 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진보운동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만드신 거잖아요. 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한테 크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남북관계 전면 파탄을 넘어서 통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로 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일단 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여전히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통일운동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는 문제와 상관없이 소위 민간 통일운동 진영 또 그런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정세는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세 인식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고 맞습니다. 앉아가지고 계속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럼 다섯 가지. 첫 번째가 일단 방금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세 인식에서의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해왔던 이제 통일운동을 반미, 표현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반미, 반제, 자주운동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우리 편 많이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위 우군을 만든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반미운동 역시 지금은 사안별로, 지역별로, 계기별로 이렇게 분산돼서 흩어져서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미운동을 하나의 강력한 전선으로 만들기 위한 근본 전환이 좀 필요하다. 단결시켜내야 된다. 맞습니다. 하나로. 그리고 네 번째가 기존에 이제 운동을 전부 다 그렇게 이제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정보가 굉장히 이제 평준화돼 있고 그래서 정보를 하다라는 어떤 하향식의 정보 전달 방식이라든지 동원 중심의 어떤 집회, 행사 그리고 한번 빵 때리고 뭐 1년에 8.15 되면 이제 한 번씩 한 하는 번씩 모이는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통일운동에서 방식 좀 벗어나서 이 대중이 이제 운동의 중심이 되는 그런 대중 주체, 대중 노선 규현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필요할 시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했던 말씀과도 좀 중복이 됩니다만 사업과 활동 방식에 있어서의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같이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요 다섯 가지가 이제 빨리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얘기는 지난 시간에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정세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 얘기. 이제 앞으로 또 아직 정세를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은 계속 같은 거 말씀하시면 될것 같고. 자, 두 번째. 요 주제 조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반제 자주 운동으로 전환해야 된다. 빨리. 통일운동으로. 첫 번째는 이제 뭐 여기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소장님 먼저 시작할 때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중심의 1급 그 체제, 지배주의 체제가는 이제 종말을 구하고 있다.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다극화, 자주화, 호혜와 평등,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한마디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제국주의를 패는 게 시대의 흐름이다. 맞습니다. 뭐 유행이 이제 뭐 미국 때리기가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촌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반제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하나의 대세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거에 근데 판별이지 않느냐? 이 오랜 기간 이제 미국에 의한 식민지, 반식민지, 어떤 신식민지 체제에서 놓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교육이나 외교 이런 걸로 인해서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게, 친미 숙미가 많죠. 맞습니다. 친미, 승미, 공미. 미국이 나가면 어떻게 될 거냐. 경제는 망한다.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좀 인식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는 운동 주체들 안에서도 사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좀 팽배 있다. 그러니까 과연 그 거대한 제국, 미국이 과연
무너지겠느냐, 무너지겠느냐? 물러가겠느냐,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겠느냐. 떼겠느냐? 근데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인식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게 가까운 현실로 지금 다가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거대한 흐름, 세계사의 어떤 거대한 변화와,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서 변화, 이걸 좀 정확히 인식하고, 그런 어떤 주체적 입장을 갖는 게 네. 대단히 좀 중요하다. 아니, 뭐, 사실, 그게 어떤 시각이냐면요. 네.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네. 매우 비주체적이고 네. 수동적인 시각이에요. 네. 미국이 그냥 가겠냐? 그냥 네. 안 가죠. 네. 근데 갈 수밖에 없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미국이랑 뜨고 있잖아요, 한판.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미국에 맞서서 싸우는 걸. 네. 또 중동에서 또 그렇고요. 하마스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걸 과거에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맞습니다.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네. 또 북이 이렇게 핵무장을 해가지고 네. 미국하고 붙어 싸우자니까 네. 이럴 줄 또 누가 알았습니까? 네네. 이쪽에 반제 자주진영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엄청나게 치열하게 노력했고 네. 싸웠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밀려나는 거지. 그렇죠. 뭐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애들이 마시가가지고 혼자 떠나는 네.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방식. 네. 미국은 여전히 강대하고 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강대했는데 네. 쉽게 안 눌러갈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주체적인 맞습니다. 사고방식이고 네. 국제관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힘의 관계를 전혀 잃지 못하는 네. 당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2017년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한반도 이제 핵전쟁 위기가 한참 고조될 시기에 네. 그 평화통일 진영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대단히 이제 주요한 단체 중에 한 분이 나와서 미국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 전략을 포기하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네. 표현을 한번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좀 맥락이 이어져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미 그만큼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가 바뀌니까 이제 조금씩은 바뀌긴 하겠죠.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뭐 남북 통일을 떠들어 맞아 되지도 않고 네. 그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네. 이제 우리는 반제 네. 예, 지금 미국 지금 몰락하고 있으니까 네. 한반도에서도 밀어내자 네. 하는 쪽으로 반제 네. 자주를 좀 전면에 걸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사회에서 반미가 금기시되고 있듯이 네. 운동 진영 안에서도 물론 이제 표현을 좀 대중들과 친숙한 표현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겠지만 반미 반제 자주 운동 자체를 아예 금기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네. 네, 이거는 우리가 좀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도 이번에 뭐 더불어민주당 맞습니다. 미국 반대나 사드 집회, 사드 집회하고 한미 군사훈련 반대했다고 네. 후보를 날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한국의 문제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고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돌아가신 정광훈 의장님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전선.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아마 소장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올바른 기치를 들면. 그렇죠. 대중들이 따라올 것이다. 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떤 깃발을 누군가 들어야 되는 시기에도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조직된 대중들 안에서의 어떤 꽉 짜여진 진영, 어떤 이런 틀, 이 한계에 많이 우리가 좀 부딪히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런 정세의 요구,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네, 네. 각 운동 주체들의 기존의 관성을 좀 뛰어넘는 그런 혁신적인 사고와 모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국에서 따로 놀지 말고 네. 한 똘똘 뭉쳐가지고 좀 해도 될까 말까 하니까 모이자 네. 네, 네. 하는 거고요. 또 모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세가 좀 촉박한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좀 손가락 빨고 있다가는 전쟁 터지게 생겼어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할지도 네. 모르고, 미국이 또 뭐, 그냥 물러갈 수는 있겠지만, 네. 또 미쳐가지고, 네. 이제 말기 증상에 도달하면 뻘짓을 하니까, 네. 제국주의가. 그러니까요. 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상황을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네. 빨리 이거를 수습하고 네. 위험한 짓을 못하도록 막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저는 시급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거에 조금 받아서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지금 반전 평화 운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반전 평화 운동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이런 정세 격화 전쟁 위기가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에 대한 네. 문제라기보다는 네. 미국도 자제하고 북한도 자제하고 윤석열도 자제하고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양비론 다 자제. 네, 다 자제. 네. 다 자제하자.
그래서 저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주체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입장과 관점이 좀 벗어나서 지금 한반도의 이런 항시적인 전쟁 위기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그리고 지금 당면 눈앞에 전쟁 위기가 왜 생기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전 평화 운동도 반미 반제 혹은 반제자주의 어떤 궤도 위에서 이게 진행이 될때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역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좀 드리고 뭐, 싶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네. 집을 털고 있어요. 맞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막 하다가 그냥 싸움을 그러니까요. 붙였어. 치고 갔는데, 자제해, 둘 다. 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폭력은 나빠, 뭐, 이러면서. 일단 도둑놈 나가부터 돼야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제국주의자들, 네. 제국주의 국가들이 해온 짓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남의 맞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한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양쪽이 다 자제하라? 네. 아, 이거는 사실상 제국주의를 편드는 행위죠. 네. 자,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라도 운동이 좀 바뀌어야 된다. 네. 아까 이제 대중이 주의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한 6년 전부터 이제 지금 뭐 해체됐지만 범민련 운동을 할때 이제 조국통일촉진대 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네. 8.15 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유행시킨 이제 구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의 유행이지만 자주 없이 평화 없고 자주 없이 민생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 없다. 네, 민생.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자주 이런 세상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 대부분의 서민들이 겪고 네. 있는 이런 경제 침체에 따른 어떤 고통. 고통, 그다음에 고물가 고환율, 그다음에 네. 고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런 또 양극화, 차별화에 대한 빈곤의 문제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이런 이제 사회 문제들이 사실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걸 네. 보면 우리가 좀그 원인을 좀알수 있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경제를 망하게 만든 거는 맞습니다.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면서 망하게 된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윤석열이. 정부 한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거의 뭐 작살 나라는 냈죠. 거덜내고 있고. 네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말씀하신 자주 없이 민생이 없다는 말은 딱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밤 사람들한테 알려나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노력을 좀 게을리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반미운동, 통일운동이라는 게 정치, 군사, 외교, 안보 분야에 좀 아,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바뀐 정세에 그렇다고 몇 사람이 깃발 들고 나간다고 이게 운동 대중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생에 대한 그러니까 네. 반미운동의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도 미국과 떡볶이라고 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미국 놈들 때문에 떡볶이 네, 값이 올랐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 좀 그래요. 상징적인 표현인데 얼마 전에 이제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해봤는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이런 반미 자주를 위한 어떤 운동 조직도 그 포장마차를 하는 우리 어머님들도 같이 할수 있는 반미운동 해야 된다. 근데 떡볶이 값이 왜 오르는지, 네, 튀김 값이 왜 오르는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게 서울 4대 상권 중에 하나인 신촌에도 폐업률 23%, 네, 25%가 이르고 심각합니다. 오늘도 발표한 걸 보면 네. 근로소득, 자영, 가계소득이 7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최악이죠. 네. 어쨌든 포차를 접어야 되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 비싼 가격에 떡볶이, 오뎅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뭐 기후 위기 문제도 있겠지만 미국에 의한 우리나라의 아, 이런 것들이 그럼요. 그러면 막말로 아주 단순화시키면 네. 중국은 이렇게까지만 적대시하지 않았어도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빠지진 네.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아주 그런 극단적인 친미 4대 이런 정책들 때문에 한국 경제를 거덜내고 있거든요. 그 구호 좋아요. 근데 저는 제안인데 미국과 대파. 윤석열이 우리에게 각인시켜준 고물가의 상징 대파. 맞습니다. 미국과 대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파하자. 삼겹살 같은 경우는 미국 얘기를 하려면 1시간도 2시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유독 대한민국만 그 마블링이라고 하는, 아 이거는 삼겹살이 아니라 한우네요. 네, 왜 하네요. 대한민국에서 먹고 있는 한우만 그렇게 비싸냐? 기름 비계가 잔뜩 낀 마블링, 그걸 툭불 뭐 애플 이런 얘기하는 게 거의 다 미국 다국적 그런 사료 이런 때문에. 회사들과 직접 연계돼 있는 그거를 거거든요. 안 먹이면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한우 이런 거에. 잔뜩 끼우기 위해서 미국산. 그런 미국산 그런 사료와 그런 항생제들을 잔뜩 먹이면서 그렇게 이제 소를 키웠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우가 이렇게 비싼 한우를 비싸기만 먹고 하고 있는. 맛도 없고
아무튼 이제 뭐 떡볶이 문제든 그게 뭐 한우 문제든 나아가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삼성 문제, 반도체 문제,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미국 얘기를 안 하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문화. 그렇죠. 미국 문화가 우리를 잠식하고 네. 이게 타락시키는 것도 너무 많아요. 네. 그것도 좀 다뤄주시고요. 넷플릭스라든지. 네, 넷플릭스라든가 뭐 아니면 네. 그 마블. 전 마블 너무 싫어요. 마블. 네. 네. 마블 히어로물들. 네. 요즘에 다행히 죽쓰고 있는데 한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 미국 네. 문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는가 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학계. 네. 미국 학계를 많이 타락시켜서 네. 미국 학문을 숭배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뭐 인간 불신을 유포하고 등등. 하자면 네. 너무 많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저변을 좀 쫙. 자, 우리 사회 말씀하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어떤 미국의 영향. 네. 그리고 과연 이제 우리 사회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환상 좀 깰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미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네. 그다음에 미국 없이 더 잘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좀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대단히 좀 필요하다. 그거는요. 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누가 없으면 못 산다. 네. 정신병이에요. 아, 심리학적으로서. 네, 심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가 정신병 든 겁니다. 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정신이 망가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자, 오늘은 뭐 그 정도만 말씀하고. 네. 그렇다면 활동 방식. 이걸 바꿔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얘를 네. 좀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1인 매체 미디어 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유튜브 그렇습니다. 유튜브. 과거에는 이제 운동권, 운동 단체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주고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전해주는 방식으로 의식화하고 조직화, 동원하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쌍방의 소통과 어떤 공유가 가능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정보를 이제 내리는 방식 그리고 이제 8.15 되면 한번 빵 때리고 이제 1년 통일 운동 다 이런 계절 일회성 어떤, 일회성 아. 어떤 계절 투쟁 보여주기식 네. 일회성 왜 옛날 왜 하필이면 광복이 한 여름에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런 얘기도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는 그런 통일 운동 이런 게 아니라 반미 반제 운동을 일상성화해서 대중화하고 정국화 시켜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미국과 떡볶이, 미국과 삼겹살, 미국과 정말 종자라든지 씨앗 이런 문제 등등 우리 생활과 정말 연관 안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걸 좀 시리즈로 네.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려운 전세 얘기 뭐 이런 것보다도 그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니까 네,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식으로 활동 방식도 일상적으로 대중적으로 파고드는 활동 방식을 네, 개발해야 된다.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나 봐요. 미국 바로 알기 골든벨. 이 얘기 했더니 그 네. 옛날 꼰대들 하는 얘기라고 자꾸 저한테 욕을 많이 먹는데. 그것도 조금 그럴 수 있겠다. 네, 바로 알기 골든벨. 약간 식상한 느낌. 네, 식상한 좀 느낌. 어쨌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 네, 이런 좀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그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미국과 떡볶이, 네. 미국과 대파, 네. 미국과 돼지, 멧돼지 네. 뭐 이런 거를 네, 네. 뭐 대파. 토론 방식보다는 네. 만화 같은 거 네. 알기 쉽게 만들어가지고 짧게 네. 10분 그런 걸 만들어서 막 유튜브에 올리세요. 네, 쇼트 같은 거. 네, 괜찮은데. 그래서 애들이 보고 재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랑 미국이랑 이런 관계 있었구나 네. 이런 걸 알 수 있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쪽에서 지금 뭐 크게 한때 화제가 됐던 게 범민련 해산이에요. 아, 네, 네. 그건 어떻게 잠깐 언급해 주신다면. 네, 뭐 당사자다 보니까 35년간 통일운동을 해왔던 남북계 3자연대 단체 네. 범민련이 해산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됐고 네. 또 세계 정세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미 반제 운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해왔던 통일 운동도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는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통일 운동 방식이 좀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앞당깁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업도 활동도 할 수가 없는 네, 지금 네, 되어 네. 있는 상황에서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 정세가 요구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한반도 정세도 그렇고 좀 더 뭐 한국 사회의 자주화를 위한 네. 이런 실천과 투쟁들을 하는 것이 정세에 좀 더 맞는 것이다라고 네. 해서 좀 과감하게 해체하고. 단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 만드는 조직의 이름이 바로
아까 앞에서 소개할 때 말씀하신 자주연합입니다. 네. 한국 자주화운동 연합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도 곧좀 바꿀 생각입니다. 약간 이제 딱딱하고 딱딱하고 그렇죠. 재미없죠. 대중들한테 좀 너무 부담스럽고. 좀 그런 네, 여러 그래서 가지 아이디어를 네. 모아서 이름은 하여튼 좋게 내용은 담고 있지만 이름은 누가 맞습니다. 들어도 편하게 또 호감이 가게 만드는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어쨌든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잘안 되는데요? 잘안 됩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세는 이렇게 큰 근본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연말 연초 아마 선생님 기억하실 텐데, 그 북의 그런 여러 가지 발표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좀 충격, 많은 사람들이 네, 충격받았죠. 놀랬습니다. 근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총선 끝나고 얘기하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부분 이제 진보진영이나 심사진영이 총선에 좀 올인하고 있을 때여서. 근데 총선이 끝났지만, 그 얘기를 하는 데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은 범민련만 받았나? 이런 생각을 좀할 정도로 아무 일이 없었던,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고 열심히 얘기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도 하지만, 정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쉽게 거기에 같이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세 근본 전환이 무엇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자고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거고. 네. 앞으로 많은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네. 필요하겠네요. 자, 앞으로 그걸 하시면서 한 번씩 나와서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이렇게 합니다. 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된것 같은데 혹시 결론적으로 꼭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짧게 한 말씀 드리고, 뭐 네. 제가, 시를 한편 가져왔는데, 시. 그 네. 자료에, 죄송합니다. 제가, 네. 우리가 이제, 뭐 노동운동이든 통일운동이든 반미운동이든 운동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정세에 좀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곧 민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국민을 살리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 많이 모으자고 운동하는 겁니다. 우군을 만든다고 했던. 그러니까 단결 문제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세와 단결 이두 가지를 떠나서 운동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미 반제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 시대 정신을 우리가 좀더 실천할 수 있는 데좀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소위 말해서 좀 숫자를 많이 늘려서 내가 여기서 골목대장 짱 먹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민족 전체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전체 한반도 전체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걸좀 내려놓더라도 같이 힘을 합치는 방향에서 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세에 기여하고 단결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다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그런 드리겠습니다. 취지에서 시한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근데 그 취지하고 시의 내용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보니까 네. 저도 처음 봤어요. 네. 2003년에 이라크 파병이 미국에 의해서 네. 강요당해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됐을 맞습니다. 때그 이영희 선생이 한시를 쓰셨네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모르는 끝으로, 분들 많을 테니까. 제가 한자라 좀뭐 음률이 좀뭐 나쁠 수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제, 광란, 부지 기종. 미제국주의의 광란은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인류 안복, 즉향 위란. 인류의 안정과 행복은 곧 위기와 고난으로 향하고 있으며, 금수강토, 장변 화해라. 그러니까, 금수강토가 장차 불바다로 변하려 하고 있으니, 한민 고창, 반미 반전. 한국 민중이여, 반미 반전을 높이 외치자. 이런 시를 이게 남기셨습니다. 뭐 2003년보다는 오히려 지금에 더 네. 정확하게 맞는 시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화면에 이제 띄워주실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고요. 다음에 또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